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GDI 프로그래밍, GD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DI라는 게요, 이제 그래픽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은 어떤 그냥 라이브러리예요. 함수라는 거죠, 함수. 함수 혹은 클래스 뭐다 좋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어떤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게 뭘 하는 라이브러리냐? 그래픽 처리죠? 그래픽 처리. 이제 그래픽 처리라는 게 매우 간단한 거죠.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선을 긋는다. 그럼 그 선을, 이제 곡선을 긋는다고 또, 뭐, 네모를 채운다, 나지는, 뭐, 원을 그린다라든가, 뭐, 삼각형 혹은 다각형을 그린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다 그래픽에 속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픽 요소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세세한 것들은 책을 이제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강의가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책에서는 191페이지 한장 떨렁 지금 뭐 GDI와 DC에 대해서 해서 그림 하나 나와 있죠. 192페이지까지 해서 그래서 결국 뭐 따지면 두 페이지로 구성된 한 장인데. 이한 장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책에다 이런 얘기를 다쓸 수가 없었는데 일단 강의도 뭐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뭐 이제 GDI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VJ라는 장치 있죠? 그러니까 흔히 그냥 비디오 카드라고들 하시잖아요. 아마 그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게임 그죠? 근데 요새 이런 게임들이 대부분 3D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액셀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장치들을 많이 사실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이 맞나요? 갑자기 스펠링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질 않네요. 뭐 하여튼 요 엔비디아 제품 아또 틀리면 안 되니까 찾을까요? 제가 좀 엔비디아 맞죠? 엔비디아 요 회사죠? 엔비디아 이 회사 제품을 아마 많이 사용들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CPU도 만들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한간의 얘기들이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엔비디아사의 제품, 이 엔비디아사의 제품 중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저 8600GT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지좀 됐는데, 벌써 한 2년이 다 됐네요. 그때는 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컴퓨터는 핵심 구성 요소가 뭐냐면은 CPU하고 램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 모든 장치들을 얹어놓고 있는 마더보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장치들일 거예요. 그이 비디오 카드라는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GPU라고 부르죠. CPU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픽 연산들을 관련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얘도 똑같이 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뭐 요새는 뭐 9000개월 시리즈라든지 뭐 굉장히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연산 능력이 이제는 이 비디오 카드 한 장이 거의 그 옛날 어떤 펜티엄 뭐 3나 뭐2, 3 정도 되는 그런 컴퓨터 성능을 아예 이제 맞먹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런 걸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상식적인 걸로 좀 알아두셔야 될게 여러분 이제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모니터 같은 장치들을 사시면 해상도 얘기를 맨날 할 거예요. 해상도. 그죠? 해상도가 얼마죠?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TV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디지털 TV 시대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뭐 HD급이다, 뭐, 그 전에 이제 SD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HD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 해상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해상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니터를 이렇게 놨을 때, 보통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주 옛날 모니터들은, 여기 이제 가로폭이 1024에 여기 768 정도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 이제 그 옛날에는 더 작았죠. 640, 48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곱하기 보통 480.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800에 600, 뭐1024, 768, 768, 그 다음에 이제 뭐 1280에 뭐 1280에 1024 뭐 이렇게 하다가 뭐 1600, 1200도 나오고 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 모니터 화면에서 그 화소를 구성한 점 하나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모니터들 다 LCD 모니터 많이 구매하시죠? 근데 이 모니터를 샀을 때 가끔 여기 불량 화소다. 불량 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화소, 불량 화소. 점 하나가 정상 동작하지 못해갖고 화면이 이제 잘못 깨져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것들, 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원을 뭐라고 부른다? 픽셀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또 이제 뭐냐면, 저 전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이다. 하나의 픽셀. 이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모니터 화면이라는 거는, 여기를 뭐 이제 X라고 그러고,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예, X 대 X, Y로, 이제 이 안에 어떤 점을 딱 찍으면, 요 점의 위치를, 요와 같이, 요 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X, Y, 이렇게 식별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 이세개 바뀌었네. 예. X, Y로 식별하실 수 있잖아요. 즉, 뭐냐면은, 이제 좌표의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좌표의 개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윈도우에서 이제 좌표 개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표의 개념이 있고, 결국 저점 픽셀 하나라는 것은 모니터 화면상의 한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소 수, 이 픽셀 수가 이제 낮아서 좀 해상도가 낮은 경우, 그 점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미니홈피 앞에 그 대문에 미님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꾸미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보면은 어떤 도트 그 점들이 다 보이죠? 이건 의도적으로 해상도를 떨어뜨린 거죠. 디자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무슨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죠? 뭐 일부러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모양들, 이런 도트 예, 결국은 이 모니터라는 게저 도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픽셀들의 모임인데 그 수가 너무 작아서 너무 작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으로 사람 눈으로 식별이 어렵죠.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냥 지금 쓰시는 아마 좋은 모니터들 이런 것들 막 눈을 크게 뜨고 앞에 가서 보셔도 이 점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눈을 되게 잘 보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래도 LCD 모니터는 그 옛날 그 CRT 모니터, 그 옛날 텔레비전 같이 생긴 아날로그 모니터 같은 모니터 있죠? 이런 CRT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예, 이건 진짜 점을 보면은 잘 보이기도 보이지만 이렇게 좀 뭉개져서 보이는 것 때문에, 예,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었죠. 근데 LCD는 하여튼 이 CRT에 비해서는 점이 훨씬 더잘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디지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을 딱 깎아줘서 보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 특징들, 예, 요건 좀 요약을 해볼게요. 고전에 앞서 하나 요것도 알아야겠네요. VGA 카드가 GPU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핵심이 되지만 요것도 필요하지만, 램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램 안에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까? 요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모니터 화면이라는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모니터 케이블을 컴퓨터의 본체에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모니터라고 한다면, 이 본체하고는 뭐 이제 연결 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DVI 방식으로 연결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DVI로 이렇게 뭐 D서브로 하시든 DVI로 하시든 뭐 그러니까 아날로그냐 디지털 연결이냐 뭐다 좋은데 이 본체에서 핵심이 되는 건 여기 붙어 있는 요 장치, 이거 뭡니까? 요게 이제 VGA가 되는 거죠. 예, 비디오 카드. 에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화면에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떤 글씨가 막쳐 있거나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할게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면에 이쪽 화면에 있는 것들이죠. 화면.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이 결국 어디냐면은 아이고 화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 본체에서의 어떤 메모리 그 본체에 있는 VGA의 메모리 있죠. 이 내용이 결국은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메모리에다 대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규칙에 맞추어 맞게 쓰시면 그게 곧 뭐예요? 예, 출력이 돼요, 출력. 예, 그게 곧 출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저 뭐냐 그 시연어 배우실 때 그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마 프린트F 함수 사용해서 뭐 출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프린트F 해갖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계열 함수를 다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이제 표준 출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셔가면서 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이제 C를 좀 제대로 배우셨다면 아마 얘네들이 어떤 특수한 파일 그 파일이 뭐냐면 std 어딥니까? 아웃이죠? 아웃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파일인데 이 파일에다가 라이트 하시는 그런 함수다. 아마 그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C 언어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특수한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 파일 있죠? 이게 이제 스탠다드 아웃 파일인데 이 파일은 표준 출력 장치 있죠? 뭐, 이제 모니터입니다만, 지금은. 모니터. 좀더 정확히는 콘솔 화면이죠? 이 콘솔 화면에다가 표준 출력 장치에, 표준 출력,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준 출력 장치를 추상화 한 파일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고로 이 파일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불어 알아두셔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통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때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핵심, 운영체제의 어떤 이론 핵심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OS에서요, 모든 장치들은 무엇으로? 예, 파일로 추상화됩니다. 파일로 추상화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파일아이오 하나만 잘 하시잖아요? 예, 그럼 모든 장치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일 아이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램 하실 때이 파일 아이오 정말 제대로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래서 이 파일 아이오를 잘 이해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전자과 다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RS232C, 요런 포트, 통신 포트 제어하는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잘 하시려고 그러면 예,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비동기 파일 아이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RS232는 어떤 포트 장치인데 이것도 어떤 파일로 추상화되어 있어요. 특수한 파일로. 그래서 그 파일에다 리드라이트 하는 거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파일, 뭐 표준 출력 파일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FF 함수 갖고 열리는 파일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여튼 중요한 건 파일로 추상화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파일 내용을 잘 다루시면 어떻게 된다? 특수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기본 유저 모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어떤 개발 장치에 대한 개발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언젠가는 하셔야겠죠? 그죠?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랜카드겠죠, 보통은. 근데 이런 장치들이 결국은 또 어떤 거랑 붙냐면 프로토콜이라는 것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어떤 디바이스처럼 인식이 되는데 처리가 돼요, 윈도우 내에서. 이것을 추상화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소켓이라고 그래요. 자, 소켓 프로그래밍이네, 뭐 하는 애, 뭐 RS-232 프로그래밍이네, 결국 뭡니까? 파일을 다루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기가 좀 많이, 좀 길어졌는데, 암튼, 좀, 본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얘기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암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VJ라는 장치를 다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치를 추상화한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게 이제 VJ라는 장치 다루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 좀 문제, 일단 추상화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이 다음을 하겠습니다. 추상화라는 게 여러분 책그 192페이지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영어로 따지면 abstraction이라고 하죠? 추상화. 이 추상화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를 B로 추상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에다 들은 얘는 뭐 고에는 뭐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서도 VJ라는 어떤 비디오 카드라는 장치죠, 기계적 장치 있잖아요. 장치를 뭘로? 파일로 추상화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를 그러니까 이 장치라고 한다면, 이 장치와 이걸 추상화한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는, 이 실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다루시는 분은 누가 잘해야 되냐면, 이 장치를 개발하신 분들 있죠. 뭐 여러분, 아수스텍 제품 많이 사용한다고. 아수스텍. 뭐, VGA 카드, 뭐, 여기는 뭐, 에버탑 제품 사용하신다. 이런 거기서 고민할 문제지,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윈도우 개발자 고민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윈도우 개발자는 뭘 고민해야 되냐? 이 파일을 고민해야 돼, 이거를. 이 파일은 내부적으로 얘랑 어떻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엮여 있어요. 그거는 이 관계를 만드는 건 이거 개발자가 하실 일이고, 요걸 이제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다 커널 코드예요. 커널에서 동작하는 코드예요. 이게 커널 코드 얘기 나오니까 또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이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텔사에서 만든 링 시스템 개념이 있어요. 어셈블리 코드인데 링 레벨, 그러니까 레벨인데 링 제로에서 아마 5인가 뭐 하여튼 몇개 있어요. 3인가 5인가까지 있는데. 요, 링 제로 있죠? 이 중에서 링 제로, 0번. 컴퓨터에서 0번은 첫 번째를 말하는 거죠? 이 0번 레벨에서 수행되는 코드들을 커널 모드 코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모드가 커널로 전환된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링 제로에서 실행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램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요건 이쪽에서 돌아가는 디바이스 라이브 개발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 조립을 해보시면, 뭔가 이런 장치들을 사면 뭐가 나오냐면 이 장치들이 윈도우 뭐 XP에 뭐 호환이 된다라는 동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기계랑 윈도우 XP랑 무슨 상관이니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윈도우 XP용 커널 드라이버를 확실히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윈도우 비스타 쓰든 XP 쓰든 뭐다 호환 테스트 끝났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장치들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러한 장치를 만든 커널 드라이브, 만든 사람이, 그 회사가 이런 커널 드라이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걸 어떻게 파일로 추상화할 수 있는지 한 규칙이 얘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같은
개발자들. 지금 여러분은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좀더 정확히는 유저 모드 개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커널 모드가 있고 유저 모드가 있으면 유저 모드에서 그러니까 장치가 어떤 커널과 관계되어 있고 파일은 유저 모드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다루는 거 배우면 내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참고로 이제 이쪽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예, 블루 스크린이 뜹니다. 여러분들 그 장치 같은 거 새로 뭐 사서 다시거나 이랬을 때 가끔 블루 스크린 뜨는 거볼수 있죠? 예, 그 여기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쪽 코드가. 그 여기서 뭔가 코드가 잘못된 영상을 수행하시면 예, 블루 스크린이 뜨죠. 유저 모드는 어때요? 예, 그 OS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진 않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는 강제로 종료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예, 추상화된 파일을 어떻게 다룰지. 이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넘어가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뭘 제공합니까? 장치와, 아이고, 장치와 드라이버를 제공하죠. 드라이버 파일인데, 그죠? 드라이버 프로그램, 뭐 파일 좋습니다. 요걸 제공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디에 대한 드라이버냐? 특정 OS에 대한, 뭐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윈도우면 뭐 버전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역할을 중간에 어떤 중매쟁이 같은 이 OS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이 OS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드라이버를 만드는 건 제조사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신 일반 개발자들에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 있죠? 개발자들에게 이 장치를 다루기 위해서 네가 지켜야 될 약속을 네가 지켰으므로 나도 이 친구들한테 어떠한 약속 혹은 규칙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OS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만 따른다고 한다면 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 규칙만 따라준다 그러면 이 OS는 무엇을 보장하냐면 이러한 윈도우에 호환되는 모든 장치 있죠. 모든.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모든 장치들에 대해서 그래픽 출력 있죠. 그래픽 출력을 보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 장치가 ATI 제품일 때 다루고, 예, 그 엔비디아사 제품 틀리고 만약에 뭐몇개더 있다라 할게요. 뭐 메트록스사 뭐 여러 개좀잘 모르시는 몇 개들 있는데 아니 뭐 여러 개 좋아요. 이러한 장치에마다 화면 출력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여러분 콘솔에 글자 찍을 때 프린트F 썼잖아요. 이걸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잖아요. 예, 이 프로그램 얻다가 설치된 시스템이 만약에 비디오 카드 ATI 쓴다 그러면 프린트F 쓰면 안 되고 프린트F 언더바 ATI 뭐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떡합니까? 예, 소스코드 다 고치셔야 되죠. 예,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짰어요. 화면 출력할 때 비디오라는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냐면 도스라는 운영체제 쓰던 시절 있죠? 예, 윈도우 95 나오기 전 옛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걸 써보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써보신 분들이. 이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쓸 때는, 이땐 이랬어요. 정말로 이 OS가 좀 후져가지고,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도 않았고, 뭐 하여튼 한 번에 한 대밖에 뭐안 됐고, 뭐 별로 해주는 게 없었어요. 굉장히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쓸 때만 해도 정말로 화면의 출력을 좀 이런 단순 콘솔 출력 말고 좀 정교하게 그래픽 처리한다 그러면은 예, 제조사 이 VJ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코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참 문제거든요. 그럼 뭐 개발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쓸 때, 뭐쓸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펙에, 이거 저희 제품 쓰시려고 그러면 VJ는 뭘 쓰셔야 돼요? 뭐 이런,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위해 VJ 스펙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 다 이제 갖춰진 거예요. 여기 그림 좀 볼까요? 예,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요거 설명 대충 끝난 것 같고, 이 커널 모드에는 그래픽 엔진이라고 부르는 어떤 커널 코드가 들어있고요. 이 코드들은 비디오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브하고 프린터 드라이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왜또 프린터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MS 워드로 뭐 분사 작성하신 다음에 프린터로도 그대로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도 엄밀히 따지면 어떤 장치? 무슨 장치? 예, 출력 장치예요. 얘도 출력 장치죠? VGA도 출력, 프린터도 출력. 그러니까 그 특수한 기계, 예, VGA 드라이버, 얘는 뭐 프린터, 예, 이렇게 있으면 이 장치가 제공하는 드라이버 파일 있죠. 그런 것들이 뭐랑 붙어 있다? 예, 그래픽 엔진 GDI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의 규칙을 만드는 거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예,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쪽 분야의 개발자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루기도 꽤 어렵고요. 고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OS 윈도우 버전 있죠? 버전마다 다 틀려요. 그 얘기는 XP 틀리고 XP도 뭐 서비스 팩뭐 1, 2, 3, 4뭐 이런 거 지원 3 지원될 때마다 틀리고 비스타 틀리고 앞으로 나올 예, 지금 윈도우 7 나올 거죠? 예, 그것 따라 틀리고 혹시 알아요? 또 윈도우 2000까지 옛날 것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 또 틀려져요, 이거. 예, 이쪽 개발자들은 이 OS 어떤 이거 맞추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유저 모드 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코드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어떤 레이어들, 라이브러리. 그 중심이 뭐냐? GDI 30이에요. 이 기계가 바뀌든 OS가 바뀌든 하여튼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런 어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 줄 부분은 누가 해라? 운영체제의 GDI 엔진에서 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VGA 드라이버라든지 프린터 드라이버 만드는 사람들은 이 GDI 규칙에 맞게 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모드 개발자는 대신에 뭐에 맞게 짜야 돼요? 예, 이 GDI 30이 있죠? 예, 이쪽 부분에서 제공하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결국 이건 뭘로 표현되냐면 어떤 함수라든지 함수나 클래스가 되겠죠. 이거 다루는 법을 잘 알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GDI 엔진,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함수라든지 클래스로 추상화를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윈도우 개발자들이 쓸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DC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GDI 32 쪽에서 결국 getDC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DC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이 DC는 이 표준 출력 장치나 혹은 저 그러니까 VGA 장치나 프린터 장치를 추상화한 어떤 무엇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대고 여러분들이 라이트 하시면 아이고 리드를 하려고 그러네. 예, 라이트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 모니터 화면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게 프린터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예, 문서로 예, 출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될 게, 야, 그러면 DC 하나만 배우면 프린터도 끝납니까? 아, 같이 끝나나요? 예, 맞아요. 몇 가지 더 배워야 될게 있긴 한데요. 이쪽 코드 하나로 여기까지 다 끝납니다. 오, 이런 또 예, 막말로 건졌죠. 그죠? 하나 건졌잖아요. 하나만 배워도 예, 같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 가장 좋은 점이죠. 장치가 뭔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장치? 뭐너 ATI 쓰니? MBBS 쓰니?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이 DC가 뭔지, 얘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윈도우 XP가 나오면서 이 기존의 DC라는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 이제 조금 기능적으로 약해서 일반 GDI 말고 GDI 플러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하여튼 또 다시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또이 DC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 중에 다이렉트 X 있죠? 얘는 왜 다이렉트 X냐? 뭐 X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크로스 같은 거 표현할 때 X라고 하죠? 다이렉트 X. GDI 시스템 안 거치고 직접 VGA 드라이버를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예, 그래서 DirectX예요.
유저 모드에서 VJ 장치를 직접 제어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 잘 쓰느냐? 여러분 이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다이렉트X 라이브를 잘 쓰셔야 돼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거 직접 만들고 싶다. 예, 그래도 다이렉트X SDK 잘 쓰셔야 돼요. 참고로 이제 윈도우 비스타 넘어가면서부터 다이렉트X가 이 세로가 아니라 이 횡에 한 레이어로 껴들어가 있고 GDI는 그냥 위로 쏙 빠져 있어요. 모든 게 다이렉트X 처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윈도우 비스타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3D가 가속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윈도우 비스타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뭐 그건 또 GDI 플러스 할때 한번 또 다시 다루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DC란 뭐다? 한마디 요약하면 이 출력 장치, 디바이스, VJ 장치 있죠? 그건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추상화한, 예, 그것을 DC라고 부른다. 디바이스 컨텍스트. 예, 그걸 줄여서 DC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DC 갖고 우리가 GDI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예, 이런 얘기를 사실 책에 다 쓰고 싶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게다가 지금, 아까 쓴 내용 잠깐 볼까요? 뭐 말이 많죠. 예, 이런 거. 이게 사실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이거 관계 있다고 설명할 거냐. 이거 참 애매한 거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예, 애매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들 제가 다 필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지금 본 강의 혹시라도 이해 못하신 분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냥 머릿속에 말 그대로 이해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예, 제대로 GDI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